이거를 하면 이제 상대방도 막 이상한 애들 엄청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 주인공 3, 세 번째 지구라는 뜻의 강인함 사이코패스 이 친구로 시작을 했고, 우리 둘째 식인, 그래서 모두 관리하기가 참 편한데 만들어둔 음식을 자꾸 집어 먹어가지고 인육을 이렇게 수동으로 먹여줘야. 이렇게 하면 인육 섭취 20. 와, 장난 아니다. 셋째, 우울증의 야행성. 우울증. 지금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일손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너무 신경 쓰여요, 얘는. 그래도 연고라도 달려 있으니까 계속 연고시키고 있고, 격투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나가서 몸빵 시키고 있는데, 얘가 누구랑 연인 된거 아니라 다행이다. 얘는, 와, 뭐가 이렇게 많이 붙었지? 근데 생각보다 요리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뭔가 많이 붙었는데, 막상 뭘 시키려니까 할게 없어. 채굴만 하고. 대체 얘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지? 아, 돌 깎는구나. 그래, 돌이라도, 돌 많이 깎아야 돼. 돌 깎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게 코앞에서 뭐가 터지면 막 펌소리가 엄청 크게. 뭐야? 오? 오? 이거 뭐 좋은 거 아닌가? 강화 갑옷? 한 번도 얻어본 적 없는? 부품 18개 있고? 있는데? 어디야? 이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이거? 14일 남았고? 4일? 너무 멀죠. 이걸 거래를 생각하고 위치, 집을 잡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한 명만 보내면 안 돼요? 한 명만 보내면 안 될까? 셋째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여기 운반하는 친구가 귀여운 알파카가 또 있으니까 이 풀은 뭐지? 아, 알아서 먹는다고? 왕복 거의 한 10일 걸리잖아요. 먹을 게 없네. 쌀이 생식이긴 해도 이게 한 30일 가니까 만약에 이걸 챙긴다 치면 그래도 9일밖에 안 돼? 왜? 아, 유통기한을 생각할 게 아니구나. 얘가 먹을 게 이거밖에 없구나. 어? 그래요? 아, 이거 가다가 습격당하기도 하는구나. 안 되겠다, 진짜로. 아, 이런 걸안 가봤거든요? 평화 모드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습격을 안 당하니까. 해보긴 했는데 그거는 평화 모드였기 때문에. 습격을 안 당하니까. 그냥 음식만 적당히 챙기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런 걸 하려면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야겠네요?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한 명을 보내자니. 오. 그리고 저 쌀을 다 챙기면 당장 또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탐난다.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저 강화 갑옷 이런 게 뭔지 너무 궁금했고. 아니, 결국 죽이러 보내라는 말씀 아니신지? 이 친구가 아직, 아직 누군가랑 친구라고 부를 만한 관계가, 아니, 맞긴 한데, 둘째는 멘탈 관리가 괜찮고요. 아, 그래요? 같이 많이 높아요? 궁금했는데, 아, 그런가? 아, 거래를 생각을 못했네,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거래 생각을 못했네, 그러고 보니 다 너무 먼데?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게 완성이 돼 있으면
이걸로 부품, 쟤네가 원하는 걸 쏴주면, 강화과복 같은 거는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왕복해서 가가지고 얻어서 가지고 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면 그럼 보상은 아예 날아가는 건가? 무조건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 이제 인공자 핵 같은 거는 그런 퀘스트로밖에 얻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한번 가기는 가야 되잖아? 그런 이벤트가 뜨면? 여기서 그냥 아 진짜요? 싸서 날아온다고? 아 그렇게 걱정할 게 없구나 그러면 걱정할 게 없네? 아니야 아니 저분 우리 집 터진다고? 우리가 마땅한 뭐 운 청소림도 없는데 그냥 그때그때 보이는 애가 청소하는 건데 그때 뭐 잘 먹고 있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엔딩을 보려면 한번 어디든지 퀘스트가 떴을 때 갔다 오기는 해야 한다는 그런 소린데 만약 인공자 핵 같은 정말 꼭 필요한 게 나왔다 하면 가지고 있는 거 바리바리 다 챙겨다가 싹 다 갔다 오는 아 그런 방법이 그렇네요 맞네 맞다 맞아 사람이랑 같이 태우고 만약에 여기서 원하면 사람이랑 같이 태우고 그거를 여기다가 쏜 다음에 여기서 정착지 그거를 누르고 일로 걸어가면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갔다 오는 경우 그게 많이 단축이 되겠네 맞아 그런 방법이 아니면 그 정도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자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여기 바로 근접 타일은 안 되니까 이런 타일에다가 수송기를 하나 짓고 여기서 저기로 그 재료를 쏴주고 아 근가요? 여기다 하나 쏴주고 여기다 짓고 다시 여기서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날아오면? 아 이게 되나?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다음에 이거를? 아 이거 너무 궁금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포탑 있잖아요, 맨 마지막 거? 이게 아까 왔던 그 사이더들 걔네들 잡는데 그렇게 특화가 돼 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건가? 무기가 허접하면 오히려 독. 하긴 그렇겠죠. 가치만 높아지면 방어구가 높아져 봐야 뭐해. 쟤네들을 잡지를 못하는데. 쫓아오는 애들을 못 잡는데. 뭐야. 왜? 누더기가 된 복장. 내가 이걸 강제, 바지를, 이게 언제 얻었던 바지인데 아직도 입고 있어. 그랬구나. 미안하다. 제작. 그래야겠어요. 제작을 해야겠다. 여기 킬존 원래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요렇게 하니까, 사거리가 쟤네가 더 길어. 여기서 여기 있는 제 포탑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새로 만들어다가 포탑을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얘네가 여기까지 오겠죠? 사거리가 그렇게 길 줄 몰랐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짧은 거 아니야? 이제 여기를 좀 뜯어도 되겠죠? 이거 다 없애고 이만큼 더 그러면 활용할 공간이 많아졌잖아요? 여기는 이 안쪽에다가 해놓은 이 가시들을 하나하나 조금 옮겨볼게요. 가자. 아까 얘한테 덤볐다가 큰일 날 뻔했죠.
얘한테 덤볐다가 풀어. 바로 복수가 뜨는 바람에. 와, 되게 잘, 명중 되게 잘한다. 진짜 잘 때린다. 사격이 이렇게 높은. 하지마. 오. 오. 야, 내가 이겨. 내가 이긴다고. 그리고 요리가 제일 높은 친구가 333개. 됐다, 우리는 부자가 된다, 이제. 이거 먹고 자. 누구야? 얘, 어? 야, 또. 우와. 아니, 너뭘 먹은 거야, 지금? 쌀도 먹을 수 있잖아, 쌀. 왜, 굳이 그랬어야겠니? 다른 애도 먹었나? 이런. 아, 곰으로 운송. 곰이, 그러고 보니, 곰이 상단을 꾸리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한데?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수용량 안 뜨는 건가? 아직 길들인 게덜 길들여져서? 아, 이건 고마운데? 몇 마리일까? 짠! 우와, 잠깐만. 그니까, 쪽에 암탉만 놓고 달걀 줍기 편하게. 얘네들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됐다. 아, 부화, 그러네요. 부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닭이?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되네. 그래도? 이걸? 닭이 수명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애들이 수명이 있는데. 있는데, 얘네들도 걸리더라고요. 치매 이런 거? 치매 요통? 막. 나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걸려요. 아, 20마리. 2살. 4살. 셋, 둘. 다 둘이야. 그냥, 아마 1번만 넘겨놓자, 1번. 닭장, 그러고 싶지만? 그럴 만한 공간이? 하려면 저기 막그 완전 바깥쪽, 킬존, 바깥이랑 완전 근접해 있는 막 이런 데다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리대랑 냉장고랑 완전 먼 멀리 있고. 네네, 다 도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얘 1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암탉들도 다 그냥 남겨놨어요. 한번 알 한번 까보려고. 딴건 모르겠고 운반 가능한 애랑 상단 데리고 갈때 필요한 알파카 요런 애들이 갖고 싶은데 더 필요한데. 여기 보면 쥐도 있고요. 아, 그냥 사슴도 있고 이러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아직 음식, 얘네들 해먹이는 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습격 같은 거 오면 쟤네들이 막아줄 거 아니에요? 한 대라도? 한 대라도 막아줄 거 같으니까. 우리 쥐가 근접 공격 잘할 거야. 난 믿어. 엄청 약간, 아니야, 난 믿어. 아, 맞다, 농장. 맞아, 농장.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야.
가시도 마저 옮겨줘야 되고. 여기도 옥수수 할까요? 연초도 약물 아니에요? 걔, 그것도 막 주워 먹지 않을까? 광까진 아니지만서도, 광까지는 아니지만서도, 막, 저희 동네에 지금 약물 들어온 거다 태워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옥수수? 여기도 약간 있는데. 맞다, 우리 이거 있는데, 이거 먹어주자. 아, 애들이 다, 뭔가가 좀, 얘는 뇌가 다쳤고, 폐도 없고. 얘는 전투림인데 눈이 하나가. 눈이 또 그렇게 됐고. 아니요, 얘올 때부터 이거 있었어요. 알파카. 내가 이런 걸 시켜놨나? 그래, 맞아. 알파카, 다른 건 몰라도 좀 운반할 때 쓰는 애들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우리 둘째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완전히 가장 노릇을 떡떡히 하면서 또 농사도 열심히 짓고. 얘도 근데 농사 해놨는데? 아, 조련하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사거리 엄청 기네. 그러면, 좀 멀리다 해도 되겠다. 하나 그냥 벽에 붙여도 되겠죠. 아니다. 아니야. 여기서? 안 오고? 이렇게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벽에 붙이진 않고, 아까 그큰 교훈을 얻었죠. 안 들어오고, 여기서? 사거리가 쟤네가 더 길어요, 막. 병력이요? 어? 병력, 어? 여기가, 기름진 밭도 아니거든요? 이 약이 다 자라면 조금 제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요거를 한 칸씩 더 늘려서, 여기,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 서 있으면, 그 위치가 약간, 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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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없애자. 있었던 흔적. 어? 여기 두 개가 왜더 있지? 몇 개나 만드는 거야? 제가 일부러 익은 방에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까 그 사이더들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 보니까 사거리가 쟤네가 더 길길래, 여기 숨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때릴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비워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얘네를 좀 이따가 이쪽에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아니야.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렇게 하시라는 거죠. 문벽, 이런 건가? 문벽?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여기에 사람 한 명씩 있는 건가요? 이쪽에는 그런 포탑 두지 말고? 이거 같은데? 그리고 싸우다가 쟤네가 이쪽 볼것 같으면 한 명씩 뒤로 빠지고. 모양은 이거 맞죠? 안 되나요? 아, 리몰드 전투 너무 어렵다. 리몰드 전투 어려워. 그쵸? 엄청 커졌죠? 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뭐가 되게 많아졌죠? 진짜 3층 안에 이 정도면 완전 성공이다.
이거 안 상하네? 안 상하네? 지붕 여기 뚫어놨거든요? 그러면 실내지만 지붕 없음이잖아요. 여기 다 지붕 없음인데, 그래도 실내라고 물건이 상하지가 않네요. 그러고 보니 물건이 안 상하는구나. 내 반지, 하하, 내 반지. 그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곤충만 막을 수 있으면 내 반지가 그냥 이런데 하는 것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그 난이도가 많이 쉬워져요? 저게 이번 패치가 되면서 바닥재도 이제 다 기지같이에 포함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향균 타일을 굳이 깔아줄 수 있을까 싶은. 그쵸. 안 돼. 아니지. 각별 아니지? 각별 뜬 거. 다행이다. 확장 같은 거 하기도 되게 편할 것 같고. 내 반지가 곤충은 걱정만 없는 거라면 굉장히 예쁘게 잘 꾸밀 것 같아요. 사실. 사실. 평화 모드로 하면서 곤충 군락 이벤트를 꺼버리고. 꺼버리고 내 반지에서 예쁘게 심시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저거를 연구를 하면 좋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병원 침대. 아니 무슨 말 끝나기 무섭게 이렇게 은을 배달을. 향균 타일 탐난다. 진짜 랜디가 듣고 있나 봐요. 필요한데 그러고 있으니까 은을 갖다 주네. 내 고급 연구대가 네칸 아닌가요? 네 칸? 너 오? 헤어졌어. 헤어졌어. 야, 너네 멘탈 관리 좋았는데 뭐야? 뭐야? 왜 질투하는. 잠깐만, 이러면 같은 침대 안. 으아. 25일. 와. 일단 이 친구는 인육을 먹으면. 얘는 멘탈 관리 엄청 쉬워요. 인육을 먹으면. 다행히 그래도 얘한테 붙었네. 얘는 그래도 멘탈 관리가 다른 애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라. 아이고. 진짜 오래 가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이거 보통 다 성공하던데. 저 거절 당한 것도 지금 처음 봤어요. 그게 그다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 아닌데요. 제가 좋아서 4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안와 아무것도. 그러니까 습격이 와도 기절을 안 하고, 습격이 와도 기절을 안 하고요. 데려올 만한 애들이 없어요. 모을 수 있는 동안은 모으고 싶은데, 그쵸. 살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데. 맞아. 새로 생긴 거 중에, 아니, 이게 아니고? 수력 발전기가 있는데, 수력 발전기가 이런 데다 설치하는 걸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해봤지만?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방수 전선을 해도 진흙을 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흙이 안 뚫어져. 그러면, 수력 발전기를 여기다가 설치한다고 한들, 어떻게 전력을 끌어와요? 해보신 분 계세요? 수력 발전기? 진흙 바닥을 다리로 덮고, 다리도, 다리가 되네? 이건 왜안 돼? 이건 그냥 그거구나. 진흙바닥을 다리로 덮고, 이 위에다가 뭔가 올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방법이? 그러면?
포탑을 이 옆으로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무가 급하다. 아니, 이런 방법이? 작업대 같은 게 설치가 안 돼요. 진흙 판정이라. 으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이 속 때문에 깔아주는 건가요, 다리를? 이동 속도 때문에? 어, 이거 그냥 여기를 가시고 약이 60개면 많지 않나? 그래도 저 안쪽에다 좀 작게 해주는 게 낫겠어요. 그 일반 땅이긴 해도 저기는 활용할 만한 그런 게 너무 많아. 해야 할 게 많아. 여기다가는 못하겠다. 어, 만들었다, 다리. 짠, 오? 오? 어? 보이세요? 초록색인데, 이거? 초록색인데? 짜잔, 오? 이게 된다고? 우와. 아, 이쪽은 터져도 돼. 괜찮아? 오. 다리 위에 포탑이 올라가는데? 다리, 이런 방법이? 아, 깜짝이야. 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가축을. 아, 이거, 너무 더럽다. 대피? 곰, 아니야, 곰이라고 해서 저렇게 많은 애들을 혼자 다 잡을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요렇게 하면 다 연결이 됐나? 되나? 됐겠고? 밖에만 안 나오면 되잖아. 나오지 마. 여기도 이걸 막아주면 적어도 나가려면 저쪽으로 나가겠지? 내 시야에 있을 거 아니야? 어디가? 야, 안돼. 이런 거 하지 마. 유정란? 아, 이거 무정란이구나. 아, 색깔이 다르구나. 짜잔! 우리 귀여운 꽃! 잠깐만. 아, 폭탄아. 폭탄 저리 가고. 어, 폭탄 어디가? 야, 너 어디가? 왜 우리 폭탄이 저 안으로. 아니네. 네, 돼지인데요. 이렇게 많이 오네? 우리 폭탄이 안 죽겠지? 아, 이러면, 제가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길들이는 게 됐겠지, 우리 폭탄. 그러면, 주인공을 따라가게 해서, 얘를 지금, 요렇게 해놓으면, 소집을 했으니까, 얘가 우리 주인공 방으로 가겠지? 우리 폭탄이, 간단한데요? 아니, 이렇게, 우리 킹, 가시들이, 되게 뭔가 쾌감 느껴진다, 진짜, 이거. 우와, 냉장고 터지겠는걸, 정말로? 와. 헉, 사람이다. 짠. 짠짠. 야행성. 잠깐만요. 주인공 방이요? 잠깐만요. 아, 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 데려와야 하나요? 사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론가? 아니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패잖아요.
얘가 폐가 아프잖아요. 근데 폐가 우리도 필요해. 우리도 폐가 필요해. 이걸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근데 굳이 그런 포섭을 해야 할 만한 일이 있는 거 아닌 이상, 우리 집에서 할 일이 너무 없는데? 그쵸, 천식이죠? 심장을, 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 안 되겠다. 아까 뜯어봤더니, 우리 마을이 터질 뻔했어. 얘랑 둘만 있었을 때는요, 그래도 얘가 썩패 달고 있고, 얘가 식인 달고 있어서, 애들 막 도축하고, 얘네 뭐니? 아, 애들 막 도축을 하고, 막 심장 이런 거 떼도 좀 괜찮았는데, 버틸만 했는데. 이게 발전기 올라갈까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 진흙을 다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게 된다면, 엄청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전부, 얘는 조련하느라 바쁘네, 하루 종일. 안 돼. 나 네가 나무를 캐야 된다고. 그러면. 뭐야? 아이, 뭐야. 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비안 와? 비안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와야 돼.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비가 안 온단 말이야? 온다. 쌀이 농사가 잘안 되네. 그니까, 좀 귀엽지만, 우리, 이 친구들이, 아니, 왜냐. 가지러 가기 귀찮아. 온발님도 없는데 이걸 다 가지러 가기 귀찮아요. 안될것 같아. 지금 있는 우리 귀여운 알파카 이런 애들도 먹을 게 없어. 이런 애들이 먹을 것도 없고. 또 키워서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빨리 자라지도 않네. 금방 크지도 않아? 참. 우리 귀여운 닭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닭이 쥐보다 약할 것 같은데? 쥐보다 약하잖아! 쥐도 있는데, 쥐보다 두 배는 약하네요. 그래, 치킨 파티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내가 이 닭들을 다 키우는 건 너무, 으아, 애들이 한명 괜찮아지면 한 명이, 얘는 꾸준히 인육 먹어주는 걸로 멘탈을 관리를 해주면 되고. 근데 트럼프 봤는데요, 저거. 예? 아, 이거, 예? 잡자고요, 이걸? 이걸 잡을 수 있다고? 그런가? 얘가 이렇게 오면서 내 포탑들을, 될것 같, 아니야, 괜히 덤볐다가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넷째가, 얘가 사격이 높고 총도 제일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방에 숨었어요. 안 나와. 네, 7개인데 그럼 일단 켜보자. 켜고. 저거를 유인해 올 만한 애가 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너 어디 갔어? 니 총? 음식이 지금은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랜디, 야, 랜디님 왜 이래? 고마워. 어디야? 굳이 저기까지 나갈 필요가? 뭐야? 왜지? 이제 이렇게 식량을 막 줬으니까 뭔가 막 몰아치겠지. 이거 아까도 그랬거든요. 아까도 생약을, 아니, 약품을 주더니, 그 이후에 갑자기 막, 뭐, 말라리아 뜨고, 역병 뜨고, 연달아서, 독감 뜨고, 그랬던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먹을 걸 줬다는 것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
오, 푸짐하다.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뭐지? 어, 정말 뭐지? 정말로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꽉 차가지고 트럼볼을 잡는다고 해도, 그래도 뿔 노리는 거면 잡는 게 나을까? 너 뭔데? 너왜 거기까지 갔어? 왜 거기까지 간 거야? 이거, 바로 앞에 있을 때 때렸어야 되는데, 그때 넷째가 알아누워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겠지? 너무 먼데? 이거, 집까지 도망을 못 치겠는데요? 트럼보 안 될까요? 좀 전에 트럼보가 요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 문에서 톡 치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포탑을 켜면 얘네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좀 요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완전 맥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거 얘가 이속이 너무 빠르거든요? 이속이 5.5칸인데, 우리 친구들은 3.6칸? 막, 그냥 따라잡히죠? 그냥 따라잡히겠네요? 그거를, 이거. 안 돼, 이거. 와, 큰일 날 뻔했네. 다 얼어 죽겠다. 꽃밭 너무 예쁘죠, 여기? 꽃밭. 얘는, 그 질투? 이거 때문에 좀 방이 좋아야 돼. 선풍구 여기도. 이렇게 흙바닥이 있는 게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장미가. 아이고. 아이고. 장착 리볼버. 아니, 너뭐 푸시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푸시고 있는 거야? 정신파동기? 그거, 괜찮아. 그거 푸셔도 돼. 어차피 못 써. 우리 기지 같이만 올라가는 거야. 잘했다, 잘했다. 그래, 잘했다. 안 쓰는 거 없애고, 그냥, 그렇게. 냉장고 커지니까 좀, 마음이 든든한데요? 이 친구들이, 너네들. 저 이거는 재우면 된다고 했어. 재우면? 재우면 된다고 했거든요? 재워. 모양이 약간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냉장고가 커졌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감사합니다.